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서영 작가님의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라는 책을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여유롭지만 치열하게, 자유롭지만 계획적으로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항상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이 책은 저에게 기필코 반드시 마침내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그려나갈 힘이 필요하다면 저와 함께 이 책 낭독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대충 사이즈를 맞춰 산 제멋대로 주름이 잡힌 커튼, 마루 업체에서 추천받아 깐 톤이 애매한 마룻바닥, 유행 따라 가성비만 따져가면서 산 통일성 없는 가구들, 인스타그램 어디에서 보고 산 액자들과 생기를 잃어가는 화분들. 우리 집은 언뜻 보면 괜찮아 보였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취향이라고는 없는 사람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엉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집은 마치 내 인생 같았다. 그럭저럭 남들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던 내 모습 같았다. 나의 목표는 늘 1등이 아닌 상위권이었다. 1등을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다. 1등이 되어 시샘을 받느니 1등을 시샘하는 편에 서는 것이 마음 편했다.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갖고 싶은 것보단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사는 데 익숙해졌다. 적당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남들 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것들로만 가득한 삶. 나는 늘 최선보다 차선을 택해왔다. 그렇게 택한 것들에 만족했다면 별 문제 없었겠지만 나는 늘 후회를 한 움큼 쥐고 살았다. 적당히 살아낸 내 삶과 적당히 만들어낸 결과물에 애착이 생길 리 없었다. 품이 들더라도 커튼 원단부터 사이즈까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꼼꼼하게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예전부터 눈여겨왔지만 나한테 과분한 것 같아서 마음을 접어버렸던 가구를 큰맘 먹고 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건지 헤매는 기분은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나는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갖고 싶은 것보단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사는데 익숙했다. 적당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남들 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것들로만 가득한 삶. 나는 늘 최선보다 차선을 택해왔다. 그렇게 택한 것들에 만족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나는 늘 후회를 한 움큼 쥐고 살았다. 적당히 살아낸 내 삶과 적당히 만들어낸 결과물에 애착이 생길 리 없었다. 품이 들더라도 커튼 원단부터 사이즈까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꼼꼼하게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예전부터 눈여겨봤지만 나한테 과분한 것 같아서 마음을 접어버렸던 가구를 큰 맘 먹고 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건지 헤매는 기분은 느끼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때까지 나는 세상의 오만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내 형편에, 내 나이에, 내 체면에 라는 핑계를 대며 그저 남들만큼 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행복 앞에 당당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시든 화분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면서 결심했다.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보자고, 내 삶에 욕심을 내보자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공부하고 내 욕심에 솔직해져 보자고, 내 삶을 내 식대로 만들어 가자고. 세상에 욕심내도 된다고 하는 것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내 가장 큰 관심사는 나 자신이 되어버렸다. 진짜 나를 알아가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내 인생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욕심 없고 여유 있는 척 사는 대신 열심히 사는 게 재미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소 과분해 보이는 것도 욕심낼 용기가 생겼다. 타인의 칭찬에 운이 좋았어 대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다니기 위해 수면 아래서 열심히 발을 구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살다 보면 삶의 어느 지점에서 공허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운전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욕심낼 자격은 따로 없다. 적당히만 살아왔던
내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자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누구도 정해주지 않은 한계선을 내 멋대로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보는 시기였다. 그 한계선이 하한선이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행하면 안 되지. 힘들어도 정도껏 힘들어야지라는 생각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됐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은 한계선은 상한선이었다. 더 행복해지려는 나를, 그건 욕심이야, 넌 아직 자격이 안 돼, 라는 말로 끌어내리곤 했다. 좋은 기회를 마주했을 때도,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도, 도전할 용기가 필요할 때도 스스로를 막아서는 건 나 자신이었다. 삶에 욕심낼 자격이 있느냐고 스스로 의심하는 습관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용기조차 빼앗아갔다. 누군가 나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올 때도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인데 그 꿈을 입 밖에 내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할 것 같았다. 나는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넌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내 꿈이 아닌 것들을 내 꿈이라 둘러댔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것들이 내 꿈이라고 믿어버렸다. 어쩌다 좋은 걸 손에 쥐게 됐을 때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에 가진 걸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고 욕심 없는 착한 사람의 심성이라 믿으면서 나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 말을 믿는다.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큰 꿈을 꾸면 설령 그 꿈을 이룰 수 없을지언정 엇비슷한 것이라도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과거의 나는 그 꿈은 고사하고 튀지 않으면서도 너무 뒤처지진 않게 살 것을 목표로 달렸다. 나는 욕심쟁이가 아니니까. 난 욕심 부릴 자격이 되려면 멀었으니까. 그렇게 흘려보낸 청춘이 너무나 아깝다고 깨달은 순간, 텅 빈 집에 앉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그날, 내가 했던 다짐들은 이랬다. 적당히 사는 거 30년 했으면 됐어. 욕심쟁이라는 소리 좀 들으면 어때? 세상이 되라는 모습의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선택하며 살자. 그동안 살아온 삶을 갈아엎을 지혜와 힘이 나에게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모른 채 할 수 없이 나를 훅 파고든 권태와 후회의 감정을 이대로 흘려보내고 싶진 않았다. 나는
텅 빈 방에서 느낀 감정들을 원동력 삼아 용기를 냈고 그 후로 내 삶은 무척 달라졌다.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하고 좋은 걸 얻으면 과분하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내 욕심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비난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많이 원할수록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적당히 마음이 가는 곳에 아깝게 힘을 뺄 필요가 없었다. 정말로 살고 싶은 삶과 그걸 이루는 요소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 내 삶에 욕심내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내 선택이기에 실패도 괜찮았다. 예전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행복의 자격을 묻는 대신 그 자리에 노력을 채우기 시작했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욕심쟁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탐욕으로 가득해 분수에 넘치게 원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정의 내린 욕심쟁이는 스스로의 욕망을 인정하고 삶의 한계를 두지 않는 두려움 없이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다. 삶의 욕심을 낼수록 내 삶이 내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남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 분수에 넘치는 것 같아서 혹은 도전이 두려워서 그동안 원하는 삶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미의 욕심쟁이가 되어 원하는 삶에 가까워져 오자. 고만고만하게 적당히 살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몇 달 뒤, 몇 년 뒤에 돌아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의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정말 호랑이를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 검열 대신 자기 점검.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 대화 상대의 표정이 불편해질 때, 일의 결과가 안 좋을 때,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등 살면서 흔히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한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여겼다. 심지어 일이 잘 풀리거나 커다란 근심이 없어서 행복할 때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미안해할 상대가 없는데도 대상 없는 미안함에 괴로웠다.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거라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 손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습관처럼
스스로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왔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나다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행동을 검열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 매 순간 움츠러들기 일쑤였다. 이걸 해도 되나? 이게 좋은 건가? 이 색깔이 어울리나? 점점 아주 사소한 것조차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워졌다. 나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내 잘못으로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지할 만한 타인의 눈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버리는 건 남에게 나를 휘두르라고 내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저서 의식혁명에서 의식 수준의 레벨을 평가하는 영성지수를 빛의 밝기로 분류한다. 기쁨은 540룩스, 포용은 350룩스, 용기는 200룩스로 밝은 데 비해 두려움은 100룩스, 무기력은 50룩스, 죄책감은 30룩스로 부정적이고 레벨이 낮은 의식일수록 밝기가 약하다. 호킨스는 죄책감이 자기 연민과 자기 학대,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분노를 일으켜 자신과 타인을 행하는 행위로 발전한다고 말했다. 나를 망치는 근거 없는 죄책감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릴 때 성당에 다니며 부수히 들었던 내 탓이오, 모두 내 탓이라는 기도문 때문이었을까? 잘하는 건 당연하고 잘 못하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K장녀의 입지 때문이었을까? 착한 아이가 되어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죄책감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나는 분명히 결심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은 가시돼 피곤하고 불필요한 자기 검열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웠다.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남만큼만 나를 비난하기, 내가 한 일을 만약 남이 했을 때도 똑같이 비난할 것인가 생각하기. 쉬운 예를 들어 동료가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했고 내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의 일이라면 그게 내 잘못일 때도 똑같이 넘어간다. 그건 너무 심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내 일일 때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한다. 친구와 다투었다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도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하고 바꿔 생각해본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거나 싸우면서 오갔던 모든 말을 끊임없이 곱씹으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잘못의 경중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내 행동을 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의 많은 부분이 가벼워졌다. 사사로운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옥죄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만큼 중요한 다른 것을 돌볼 여유도 생겼다. 가끔은 내가 너무 뻔뻔해졌나 싶지만 어쩌겠는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면 조금은 뻔뻔해져도 괜찮다.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나쁠 게 없다. 자기 점검은 오히려 성숙한 태도이자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매번 자기 검열을 하는 건 결코 건강하지 않다. 만약 내 행동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비난의 여지가 없는데도 누군가 계속 불쾌해야 한다면 그것은 상대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의 결과는 유기적이다. 내가 한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에게 전혀 미움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잘못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뿐이다. 평판과 잘 사는 삶의 상관관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수없이 고민을 해봐도 나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썩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역사상 최고치가 아닐까 싶은 시대. 퍼스널 브랜딩이 대유행을 하고 있는 요즘도 뚝 떨어지게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걸 보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원래 불가능한 게 아닐까? 사람들은 남의 평가를 지독히 싫어하면서도 그 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심한다. 내가 나를 볼 수 없으니 타인의 눈을 빌려서라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 평판이라는 건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진짜 잘 살아가는지보다 잘 살아 보이는지에 더 집착할 때가 많다. SNS를 조금만 살펴봐도 잘 사는 듯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명의 공격성 댓글이 달린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유명인들 역시
좋은 평판만 갖고 있는 건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인, 연예인 등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과 비난, 안티가 따라다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평판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기 중심을 잡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왜일까? 어쩌면 그들은 좋은 평판과 잘 사는 삶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로 그 둘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도 많다. 내가 잘한다고 나에게 꼭 좋은 평판만 뒤따르는 것도 아니고 몇 번 못했다고 비난만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잘 나갈 때 모함과 뒷담화가 더 많은 법이고 한두 번 실수에 진심 어린 응원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남의 평가에 덤덤해지려고 무던히 애쓰며 산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냥 나의 길을 묵묵히 걷자고 생각해 버리는 거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많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려 애쓰고 내가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몹쓸 사람으로 만든다. 나 역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해심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잔인함의 간극에 놀랄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주위의 평판과 잘 사는 삶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평판과 잘 사는 삶 중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쪽은 잘 사는 삶 쪽이다. 그러니 평판을 굳이 좋게 바꾸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휩쓸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에 대한 모든 평가와 오해를 일일이 해명하는 것만큼 을을 자처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생각이 든다면 변명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시간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다리며 묵묵히 나의 할 일을 해 나가는 편이 훨씬 낫다. 자신의 평판이 어떤지 걱정되어 지레 겁먹거나 안 좋은 소문으로 마음껏 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왕따를 당해 속상해하는 딸 혜원에게 엄마가 전한 말이다. 너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속상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안 속상해하면 복수 성공.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구도 어떤 말로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고자 한다면 몇 명이 만들어내는 소용없는 평판으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잘 살면 그것으로 복수 성공이다. 멍청해지기 싫어서 지키는 루틴. 살면서 정립해온 나만의 사소한 가치관들은 자주 바뀌어 왔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다짐도 있다. 겸손하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면 스스로 멍청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겸손은 내가 썩 잘난 인간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극히 평범한 나이기에 목표를 이루려면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끝난다. 나에게 겸손은 부족한 나를 깨닫고 더 나아지고 싶게 만드는 동기다. 언제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다.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의 루틴 세 가지를 소개한다. 나는 이것들을 지키며 내 다짐을 되새긴다. 1. 글을 쓰자.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하는 노력 중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글쓰기다. 머릿속에서 흘러다니는 수많은 생각을 글로 기록하고 자료로 만든다. 현재 내 지적 수준이나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한두 줄이라도 무엇인가 쓰려고 노력한다. 또 글쓰기는 상상 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데려와준다. 쓰고 읽고 되뇌다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법이다. 형체 모르게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좀 더 실행력 있는 나를 만들어준다. 식단 일기를 쓰다 보면 식습관이 개선되고 감정 일기를 쓰다 보면 심리 상태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실제로 나는 인스타그램으로 독서 노트를 쓴다. 내가 읽는 책의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의식적으로 다양한 책을 읽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본다는 생각에 꾸준히 게시물을 올린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그날 있었던 굵직한 사건과 거기서 느낀 점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으로 글을 써보자. 우리의 목표는 명작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기록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다. 글 자체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2.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자. 일상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한다. 하루 종일 보고 듣는 인풋을 나의 방식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웃풋을 내려고 한다. 영화를 봤다면 감상평을 남기고 음악을 들었다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보는 시기다. 이런 과정은 일상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나의 취향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창조함으로써 창작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노력이 루틴이 되는 순간 내 모든 삶은 흘러가지 않고 어딘가에 기록되어 내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준다. 그 경험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의 순간이 인생에 몇 번 온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몸을 쓰는 일을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 관리뿐 아니라 뇌 관리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몸에 집중되기 때문에 팽팽 돌던 머리가 잠깐 쉴 수 있다. 나는 매일 수영을 하는데 호흡과 손을 젓는 횟수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진다. 하루 종일 분주했던 뇌가 비로소 쉬게 된다. 이렇게 머리가 쉬는 동안 무의식이 생각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일 처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 또 몸만큼 정직한 게 없어서 좋은 걸 먹어주고 많이 움직여주면 체력이라는 보상이 따른다. 무얼 잘하려면 체력이 필수다. 시간과 힘을 내 몸에 투자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이런 루틴을 반복한다고 해서 인생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성장을 기록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나를 알게 된다. 내가 흡수하는 것들을 통해 나의 취향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육체와 정신을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 멍청해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하는 나의 루틴들을 참고해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매일매일이 어렵다면 한 번씩, 하루씩 시도해서 그 기간을 점차 늘려보자. 이 루틴들은 분명히 나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게 만들 것이다. 슬기로운 취미생활.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나의 삶에 양분이 되는 습관이 몇 가지 더 있다. 그중 하나가 생산적인 취미생활이다. 취미에까지 생산성을 들이대는 나에게 학을 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실제로 취미를 통해 의도치 않은 생산성이 생겨나는 경험을 종종 했다. 바람직한 예상외 소득에 나조차 놀랄 때가 많았다. 나는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교육 매니아다.
대충 떠올려봐도 성인이 되어 배운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고 나름 오래 배운 것, 잠깐 배운 것을 합하면 셀 수도 없이 많다. 일이 바쁠 때가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클래스를 가리지 않고 수업을 들으며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쓴다. 취미는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본업을 쉬고 있는 것이기에 생산적 휴식에 가깝다. 본업과 동떨어져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면 본업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유튜브가 본업인 나는 그림과 사진, 인테리어를 취미로 배우면서 색감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업로드하는 영상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독서를 취미로 삼다 보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다채로워졌다. 배움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때도 많지만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 일에 무조건 도움이 되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습득도 가능하다. 아무데도 써먹지 못해도 그저 취미일 뿐이니 시도 자체가 뿌듯하고 재미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만으로도 내가 모르던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기분이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두렵다면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걸 배우려는 시도는 새로운 것에 겁내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막연히 두렵게만 생각했던 것도 해보면 별거 아닌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된다. 그동안 내가 배워온 것들은 내가 하는 일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러니까 업무 스킬을 직접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은 아니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배움들을 통해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취향을 발견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꼭 몇 년에 걸쳐 대단한 프로젝트를 취미로 삼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다. 지금 찍어놓은 점들은 언젠가 연결되어 선이 되기도 한다. 쓸모없는 배움은 없었다. 어딘가에 써먹을 만한 것이 아니더라도 취미가 있는 삶은 어쩐지 멋지지 않은가? 취미 하나쯤 갖고 있는 삶은 무색무취의 일상에 향기를 더해준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다채롭게 만들어 활력을 준다. 결과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더 나답게 만들어준다. 자존감은 스스로 만들어도 돼. 내 어린 시절은 크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렇게 평범하다고? 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여러 차례 곱씹어봐도 부모님의 육아 방식이나 학교 생활, 교우 관계에서 그다지 상처받은 일이 없다. 적절한 사랑과 훈육 속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무사히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맷집이 약했다.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에 모든 구석이 힘들어서였을까? 사교적이고 밝았던 성격은 점점 비판적으로 바뀌어 갔다. 일과 사람이 지쳐 너덜너덜해진 나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번아웃과 무기력에 휩싸였고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겪었다. 폭식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당연한 순서인 양 자기 혐오에 빠지곤 했다.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며 느낀 건 세상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엄마조차도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나를 토닥이며 어질러진 방을 치워주고 밥은 꼭 챙겨 먹으라며 반찬을 갖다 주실 수는 있어도 나를 끌고 나가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게 해줄 수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 내 입에 먹여줄 수도 없었다. 나에게 생긴 문제는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다. 누구도 나를 다르게 살도록 바꿔줄 순 없었다. 결국 내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가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사회에 던져지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를 앞가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저 키워내는 건 내 몫이다. 내가 닮고 싶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대접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다. 그건 나를 탐구하는 시간 없이는 만들어내기 힘든 태도다. 그런 태도는 타인의 애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비록 어린 시절 충분히 행복하지 않았더라도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른이 된 나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힘들었던 지난 날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키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